스키장 스토리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카이로소프트 작품인데 저번에 했던 게임발 뭐였더라? 게임 개발 모시겠던 거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의 게임이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 세이브 슬롯은 당연히 없는 거고 또 스키장 이름을 지어야 되네. 스키장 이름은 조난 명소로. 뭐 김전일이나 코난 보면 스키장 갈 때마다 누구 조난되거나 죽더만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배인님. 이곳은 이번에 새로 개장한 스키장 조난 명소입니다. 허허, 이름 잘 지은 것 같다. 저는 운영을 돕게 된 한겨울이라고 합니다. 이름 이쁘시네. 세계 최고의 스키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봐요. 그러기에는 좀 주변이 나무가 너무 울창하지 않나? 우선 윈도우 오른쪽 밑에 있는 메뉴를 눌러 건설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내 스키장이야? 숙박시설도 있네? 근데 둘? 1인실로 두 개? 날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고 왼쪽 상단에 해 모양이 올라가네? 뭐 건설을 해보자니까 이 카운터 뒤가 왜 이렇게 휑하냐? 건축. 실은 지금 라크룸이 부족해 금방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손님 방문에 대비해 호텔 안에 라크룸을 건설해봐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곳이 라크룸이? 저런 라크룸을 쓴다군? 너무 사물함 같지 않냐? 그럼 선택. 된거야 이거? 아, 한 번 더 걸리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뭐 효과를 받는 범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가? 주변에 초록색 타일 안에 뭐 건물? 배치시켜둔 게 있으면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회전도 시킬 수 있고. 그러면은 이미 하나 지어져 있는 거 옆에 좀 가까운 데다가. 근데 어디가 있구야? 왼쪽 여기가 있구겠지? 카운터 주변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나 틈바구니 두고 여기다가 또 뭘 채우는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됐나?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작 건설됐고. 오, 여기가 새로 오픈했던 조난 명소인가? 체크인 하면 망고스키 타야지. 지방 스키어.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네요. 스키를 타는 모습을 한번 지켜봐요. 굳이? 난 그냥 이거 좀 건설 마저 하고 싶은데. 인기가 올라가네? 라크룸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외에도 매점 등의 시설을 호텔 안에 건설해보세요. 매점. 매점 중요하지. 차가운 데서 시원하게 논 다음에 육개장 같은 거 한번 먹으면 아 생각만 해도 좀 군침 도네. 어디 보자. 시설의 매점. 라커룸 가까이 두는 편이 나으려나? 아, 길도 또 이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자리를 좁아서 길이 없어 하는 건가? 자리를 좁아서인 것 같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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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단 가운데다 두고 나중에 배치 바꿀 수 있다거나 그렇게 되겠지? 오케이. 뭐야? 새 스키장 오픈. 펭귄이야 이건? 비둘기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스키 시즌 한창인 이때 드디어 조난 명소가 오픈됐습니다. 새하얀 스키장에 젊은 스키어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모양이네요. 저희 라디오도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허허. 설사에서 렛츠스키 스키정부 발신 라디오. 뭐 스키장이 산에 있고 그래서 라디오가 좀 있고 그런 느낌이려나? 모르겠다. 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 스키장을. 순조롭네요. 이제 손님에게 선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물? 매장 이것 때문에? 어허. 이곳은 매점입니다. 재고는 월말에 자동으로 보충. 그런 것도 따져야 되는구나. 재고가 뭔지 몰라도 15개 있다 뜨고. 너네 노니? 아, 그냥 꼬박하고 끝이야? 뭐 이래. 이건 뭔데 자판이 그렇게 비싸냐. 520원이나 받아먹네. 어허. 스키장으로 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구나. 리프트 너무 낮지 않냐? 이렇게 그냥 쓱 돌고 내려온다고? 오 이거 뭐야. 아 전역된 건가? 오케이. 얘네가 그럼 당일치기로 와서 놀고만 가는 애들도 있는 거고
숙박을 방을 빌려서 숙박을 하고 몇날 며칠을 놀고 있는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숙박 시설을 좀더 늘리는 게 좋으려나? 환경인 나무 이런 거를 여기다가 두면은 뭐 효과를 봤나? 매력이 올라가는구나. 지금 돈이 23,000 이렇게 쓰니까 최대한 매력을 끌어올려봐. 이런 거좀 입구 중요하지. 입구 같은 데다가도 괜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건물도 없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건물 뭘좀더 설치를 하자. 타일 바닥도 바꿀 수 있고. 아, 시설 배치 변경 이거네. 이건 철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렌탈 스토어는 이미 하나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객실이나 늘리는 게 낫겠다. 객실을 좀 띄엄띄엄. 방향을 바꿔서 한쪽 보게끔. 그 카운터랑 너무 좀 가깝지 않나? 그래도 일단 두 개만 더 늘려보고. 뉴마크 뜨는 게 지금 웰컴 이것 때문인 거지. 와이로군. 어서오세요. 여기서는 현실의 돈, 아, 현직이야? 현실의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면 무료로 획득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구매하면 카이로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내가 현질을 하면 카이로사가 성장을 하기야 하겠지. 아, 고속모드도 팔고, 동상도 팔고, 무지 비싸지 않냐? 3,500원이네? 하하하하. 안 사. 오케이. 이걸로 뉴 떠있던 건다 없어졌고, 스키장은 리프트. 일단은 상황 지켜보면서 뭐가 새로 생기기를 기다려야겠네. 관내 인기가 오르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잘 오른다. 생각보다 애들이 잘 찾아오는 것 같네. 아,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해 영업시간이 종료됩니다. 이참에 시설을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개발해서 연구를 선택해보세요. 아, 개발도 있어? 아, 있구나. 연구. 연구에선 자원을 사용해 새로운 시설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스키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해야겠네요. 자동 판매기, 꽃화분, 일루미네이션, 야간 조명. 야간 조명 중요하지. 야간 조명은 스키장에 건설하는 시설입니다. 건설하는 영업시간이 증가합니다. 그치, 그치. 이런 거를 올려놔야지. 올려놔야지. 설치해놔야지 애들이 돈을 팍팍 쓰지. 뭐 어떻게 된, 아, 이거는 딴 거구나. 근데 돈이었구나. 이런. 지금 내 수입이 애들이 다 집에 가는 시간대여가지고 어떻게 늘릴 수가 없고. 이게 시간이 다 가면 아마 다음 달로 넘어가고. 그러면 개발을 일단 하나나 하는데 이걸 하자. 자동 판매기. 자원이 철제. 돈안 드는 거니까 일단 이거 하고. 다른 거 걸어둘 수도 있는 건가? 한꺼번에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아, 밑에 있구나. 동시 연구 가능 수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두 개를 걸어두고. 오른쪽이 초록색 화살표 위 방향으로 되어 있는 10, 이건 뭐야? 연구 포인트 같은 뭐 그런 건가? 얘들아 돈좀더 팍팍 쓰지? 얘들 밤늦게 오는 애들은 뭐야? 꽃화분 연구가 완료. 이것도 설치해서 꾸미면 되겠고. 조명 덤데에는 지금 시간에 와서, 응? 매점 만들려고 가는 거야? 아, 돈 까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첫 1개월은 어떠셨나요? 매월 초 화면 오른쪽 위에 월간 보고가 표시됩니다. 손님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을 체크해 보세요. 월간 보고. 아, 손님은 많은데 매출이 늘지 못했고 유지비가 3,000원이 빠졌다. 이런. 자동 판매기, 자판기지,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자판기를 또 깔아놔야지. 시설 자판기를 회전 한번 시켜서. 되도록이면은 상 이런 데좀 같이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두고. 그리고 꽃다분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 주위 인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거를 좀 틈새틈새에다가 많이 깔아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쟤 왜 이렇게 기겹다고 그래? 요런 데도 하나. 아, 잘 올라간다. 됐지, 이 정도면. 카운터가 생각보다 거슬린데 좀 옮길까 이거? 예, 오자마자 바로 가네. 인기를 올리기 위해 인기가 높은 호텔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비밀을 인류 호텔리어인 최단풍씨가 밝힙니다. 누구셔? 비결은 시설 상성입니다. 매점 근처에 식물을 설치해보세요. 꽃다분, 앙케트 박스, 매점을 같이 배치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예제로 하나 던져준 건가? 앙케트 박스만 어떻게 하면 되겠네? 그렇군요. 여러분도 상성을 고려해 인테리어해 보세요. 파노라마 경치지. 다시 한번 보죠. 꽃다분, 앙케트 박스, 매점. 오케이. 앙케트 박스가 뭐야 그래서? 그냥 발권기고. 발권기가 여기 있으면 카운터 애들은 대체 뭐 하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이른 새벽 시간인데도 애들이 막 오고. 뭐야? 누구야 이 시간에? 네, 조남명수입니다. 숙박 예약 말씀이시죠? 객실은 비어 있습니다. 네 군데나 비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박 예약에 들어왔군요. 예약한 손님들은 객실로 이동합니다. 객실이 부족하면 손님이 머물 수 없습니다. 조금씩 늘려나가 보세요. 미리 늘려두긴 했는데 너무 좀 이르게 늘려둔 건가? 그리고 얘들은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네? 그냥 24시간 영업인 건가? 그건 좀 너무 빡세지 않냐? 누구도 그렇게 돈 줄 여유 없는데? 어허. 아, 체크인 방금 떴네? 이 친구인가? 박식한 아가씨. 돈 좀 많이 들고 오지. 기경, 매력, 체력 뭐 이런 게 있나 보네. 한번 오기 시작한 애들은 계속 오고 올 때마다 나도 꾸며 누가면은 뭐 좀 오르고 돈 좀 팍팍 쓰고 이런 거겠지 싶은데. 일단 너희들 좀 옮길까? 이동. 회전. 아, 두 방향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최대한 바짝 붙일 수 있나? 나무가 거슬리나? 교체하면 어떻게 된 거야? 나무가 사라진 거야 그냥? 안녕하세요. 새로운 스키장의 소문을 듣고 여행의 사전 답사차 왔습니다. 휴가원 회사원. 멋진 스키장이군요. 앞으로는 더 발전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손님을 늘리기 위해서 단체 투어를 기획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얘 지금 장사하러 온 건가? 단체 투어 연구 아이디어를 획득. 선물 상점 뭐야? 자원 앙케트를 획득. 이건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획득했습니다. 스키장 발전에 예감이 듭니다. 바로 연구해봐요. 해봐야지. 시키는 건 해봐야지. 개발 연구 단체 투어. 이 연구엔 아까보다 된 앙케트가 필요해 보이네요. 해?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루미네이션 이것도 지금 할까? 스키장을 비추는 야간 조명을 연구? 해두고. 결국에 이거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건 못하네. 아따, 아침부터 잘 노네. 먼저 와가지고 이제 이거 뭐냐 이거? 야, 왜 구멍이나 있어 여기? 이 눈덩이는 뭐고? 이 반짝거린 것들은 뭐야? 뭐 눌러도 반응이 없네. 나중에 뭐 이벤트 같은 게 있는 건가? 연구가 완료. 단체 투어 기획서를 한 개 획득. 아, 한 개? 일루미네이션. 개발력이 상승. 목탄 가공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스키장에서 목탄 가공 할 일이 있나? 연구가 진행되면 새로운 자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발해서 자원 가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단체 투어가 시작되었다고 듣고 다음께 놀랐습니다. 진짜 지 회사 동료들 끌고 일하러 온 거야? 뭐야 이거? 다들 마음껏 하자고 하네.
단체 투어객 일행이 방문하게 되었다. 허허. 단체 투어를 연구한 결과 새로운 손님층이 찾았습니다. 결국엔 나한테는 좋은 일인 것 같고 아이디어를 입수하면 열심히 연구해야겠네요. 뭐 열심히 해봐 그래. 그러면 일단 새로 만든 거 이것 좀 한번 깔아볼까? 밤이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장식 전구 색깔을 바꿀 수 있다. 어느 정도 밝아진다거나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몇 개만 일단 박아둘까? 리프트 입구 쪽이랑 출구 쪽 하나 박아두고 애들 여기서 타고 노니까 대충 이런 데도 몇 개 이렇게 띄엄띄엄이라도 됐나? 이거 남은 어떻게 뭐 치우나 내가? 전환 누르면은? 아 이렇게 색이 바뀌는 거구나. 색도 생각보다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알록달록하게 해둘까? 이건 밤이 돼야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만 잠깐 깔아두고 이따가 밤 되면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고 벌써 점심때네. 2시 다 돼간다. 그럼 연구가 또 뭐 있나? 자원 가공 돼봐야지. 나뭇가지 뭐야? 목탄? 천연 수목? 없어 그런 거. 일단 손님은 꾸준하게 찾아오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크룸이나 하나 더 깔아둘까 미리? 아니면 좀 더 돈 모아서 조명을 깔까? 어떻게 좀 돈 좀 팍팍 쓰는 애들 안 오나? 뭐도 큰일이야. 지배님 큰일이에요. 이 스키장 소문을 듣고 스폰서가 되고 싶다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거 아니야? 바로 만나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마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허. 새로운 스키장의 소문을 듣고 저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묻고자 찾았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오신 거요? 새로운 스폰서 드림 여행사가 등장했습니다. 호텔꼭지리야. 스폰서는 운영에 도움과 지원을 제공해줍니다. 바로 메뉴에 있는 운영에서 계약해보세요. 허허. 계약금으로 다 빠져나가 또? 스폰서 드림 여행사. 어허. 자녀 계약 가능 수익에 나중에 늘어나겠지. 기간은 2개월 동안. 자금 원조 당장 합시다. 계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에헤이. 스폰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좋아. 참 가까진 증표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아 뭘 막 퍼주셔. 앙케트 상자가 여기서 이렇게 얻는 거였구나. 연구 아이디어를 획득. 뭐야? 너무 왜? 연구의 필요한 자원은 산을 개척해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개척은 스키장에 있는 나무를 직접 터치하거나 건설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이 근처에 개척해보세요. 아까 눌렀을 때 반응 없지만 지금 하려고 이렇게 기다렸던 건가? 개척 비용이 2,000원. 아깝이라. 띠리리링.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 천연 수목을 입수했습니다. 연구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투입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또 연구 쪽으로 해서 쓸 수가 있다. 허허. 뜨죠. 생산. 연구하고. 목탄도 아까 뭐 어떻게 있지 않았나? 운영이 아니라 개발. 자원 가구. 목탄. 뭔지 모르니까 일단 두 개 정도만. 어우.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연구할 때 쓰는 그런 건가? 일단 만들어만 두고 그럼.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높이가 다 있었구나. 여기가 중급, 밑에는 다 초급. 근데 저 조명이 아 이렇게 밝아지긴 하는구나. 근데 쬐끄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밝다거나 그런 건 없네. 앙케트 상자를 획득. 개발력이 상승해 나뭇가지 가공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수족 냉증 여자애. 아이 스키장 이렇게 와도 되는 거야 너? 추워 너무 추워 달달달달. 엄마랑 같이 하는데 저는 추운 게 싫어요. 입김까지 나오고 올 것 같아요. 용케도 여기까지 같이 올 생각을 했구나 너는. 부탁해요 지배인님. 이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스토브를 연구해주세요. 스토브 연구 아이디를 획득.
아이, 스키장이 난방 시설이 뭐 제대로 된게 없던 거예요 여태까지? 얘네 여기서 어떻게 잘 자냐? 얼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연구 스토브? 아 여기 목탄이 들어가는구나. 일단은 그러면은 목탄을 쓸 나무 개수도 모질란데 개척. 여기 중간중간에 나무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거. 여기도. 아 잠깐. 7천. 아 내 돈. 스폰서 지원. 어 7천을 받았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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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이제 자원을 목탄에 세 개를 다 가공을 하고. 생각보다 할게 많은데 좀. 그리고 연구에서 스토브 돌리고 건축에서 앙케트 그거 어딨니? 여기 있다 앙케트 상자. 얘를 아 좀 좁은데. 여기면 다 걸치긴 하지 조건이랑. 여기다 넣자. 시설 조합 상승으로 스폿이 발생했습니다. 어허, 스폿에 대하여 특정 시설이 3개 모이면 스폿이 발생합니다. 스폿이 발생하면 주시설에 능력 보너스를 줍니다. 스폿을 발생시키려면 배치시 보이는 초록색 돌과 겹쳐있어야 합니다. 어허, 맞겠다는 거구만 일단은. 꼭 기억해두세요. 발견한 스폿은 정보에 있는 스폿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오오 단골 겨냥 매력 뭐 막 온다. 상성이고 뭐고 인기도 올라가고. 오케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조합해서 설치해보면서 상성을 맞춰서 찾아봐라. 생산시설의 자원은 월말에 자동화 회수. 생산시설이 아직 없는데 근데. 하지만 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터치해서 바로 입사할 수도 있습니다. 인기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좋아 좋아 좋아. 아하 이번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뜯어갈래. 유지비가 빠져나갑니다. 적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얼마나? 손님 수가 되게 줄었다. 난 열심히 설치하고 있는데. 어이 어이 좀 그러네요. 얜 저녁이 시작해서 밤이 되고 새벽이 될 때까지 나무를 베고 있는 거야? 어 좀 미안한데. 여기 이 구역에 있는 거 전부 다 하는 건가? 고생이 많구만. 어 뭐야 시설 자원 획수. 아 이게 또 자원으로 처져가지고 들어오는 거구나. 근데 스토브는 아직도 안 됐고. 됐다 스토브를 획득. 이거를 방 옆쪽에 어울리려나? 아니면 쉼터 같은데. 그게 좀 어울릴 것 같은데. 겨울 동안 인기가 대포가. 이러기면 한창 겨울이지. 여기다 한번 깔아보자. 매력이 확 올라가네. 오케이. 아 스토브 따뜻해. 따끈따끈해. 그래 추위를 막았더니 주변이 정말 로맨틱해 보이네요. 최고예요. 얼마나 많이 추웠던 거야. 아 이렇게 원하는 걸 해주면은 손님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거구나. 하하 객실이 부족합니다. 야 한 명밖에 안 누워있는데 뭔 객실 부족. 다 들어오는 건가? 아 다 들어오네. 그럼 몇 개 더 늘려야지. 한 명이 방이 없어서 대기 중이라 뜬 거구나 이거는. 알았어 금방 깔아줄게. 이거를 한 칸 한 칸 띄우지 말고 좀 벽이 바짝 붙어가지고 좀 할 걸 그랬나? 되게 어정쩡하게 됐네. 아 불편해. 일단 급한 대로 깔아두고. 이 친구가 쓸 방인가 본데. 헤어스타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뒷모 이거 어떻게 띄운 거야? 그냥 들어가라. 오케이. 이거는 연말이 된다. 월말 자동 회수라니까 그냥 터치하지 말고 내비도 보고. 인부들도 지금 일을 끝냈는데.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바람의 아이? 되게 중2병 같은 이름이네. 눈이 내리는 풍경 정말 아름답네요. 지배님 같이 눈사람을 만드실래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갑자기? 눈사람? 눈은 계절 한정 재원입니다. 이 기회에 주변을 개척해서 획득해 놓으세요. 뭐
그러긴 하지. 스키장에서인데 눈을 획득해둬야 돼. 뭐 이래 이거. 어디 눌러야 되지? 눈덩이 있던데 여기를 눌러야 되나? 맞네. 개척. 이게 안 되는데요. 온천이구나. 이게 구덩이가 아니라 증기골라는 거였구나. 근데 지금 주변이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저 눈덩이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당장은 여기겠는데 비싸다. 많이 비싸다. 아 근데 또 하고는 싶은데... 에이, 까짓 거. 어차피 늘려야 될 텐데 지금 여기 개척해두고. 방을 좀 더 늘려야 되려나? 개발은 뭐 있냐? 눈사람. 눈이 택도 없고 나뭇가지도 없고. 야간 조명 그래서 언제 만드냐 이거 이래가지고. 그냥 받아두자. 그냥 쌓아두고 있으려니까 좀 깝깝하네. 전가공 나뭇가지. 아까 몇 개였냐? 까먹었다. 3개. 전가공에서 나뭇가지를 3개까지 가공 완료. 이렇게 두고. 이걸 애들이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는 잠깐 방을 좀 배치를 바짝바짝 붙이고 해둘까? 너무 어정쩡하게 있어가지고 불편하네. 이게 아니지. 이동. 여기 바짝. 아예 바깥은 안 되나? 그냥 여기나 밖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너도 이동. 에이, 일로 일로 일로. 오케이. 떨어져가지고 매일게 떨어지는구나. 자고 있는 방도 옮길 수 있나? 안 돼? 아, 되네. 너 일로 와. 자다가 벌떡 일어나네. 쫓겨나는 건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아유 미안해라. 나무도 이쪽으로. 아, 자고 있는 방을 굳이 이렇게 옮기는 건 좀 그런가? 일단 럭커라도 바짝. 오케이. 이거 짐 있는 방도 옮기면 안 되겠지? 아, 이제 저거 치웠다고 눈이 들어오는 거였구나. 오케이. 열심히는 한창 놀았으면 잘 시간이긴 하다. 애들 자고 그럼 나는 그새 이거를 좀 옮기고. 나무를 이쪽에다가. 좋아. 뭐야, 추운 기후도 견딘다. 천연수목 같은 인공수목. 인공이었어? 이런. 이것도 옮기자. 자, 여기다 두고. 월간 보고 매출은 뭐 괜찮게 늘어나고 있네. 적자만 아니면 돼. 아, 돈 된다. 연구하자. 연구... 야간 조명. 아, 돈 다 나간다. 운영 자금이 바닥을 보이네요. 운영에는 유지비가 듭니다. 만약을 대비해 여유 자금을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네 돈 꺼내주려는 거지? 꺼내라. 이런 때를 대비해 준비해뒀던 비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주세요. 얼마나 주냐? 오, 스폰서보다 많이 들고 있었는데. 좋아.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두 개 남은 거를 좀 옮겨볼까? 너는 회전을 했어. 아, 방이 좀 가까워서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두고. 아, 게이트 상자를 이동. 아, 되게 애매하다. 이렇게 둬봐. 두고 화분을
길 막혀버리네다. 이렇게 두는 거는 애들 왔다 갈 수 있나? 애매해라, 애매해라. 일단 잠깐 여기 두고 그냥 이 자는 것도 좀 깨고 싶은데. 지금 이거를 치워버리면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놀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쫓겨나서 집에 가버릴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네. 아침 되는데 안 일어나냐? 6시면 일어나야지. 이거 봐, 6시인데 놀러 온 애도 있는데. 딴 거 저기, 아 아직이구나. 눈사람은 아 되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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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눈사람도 그러면은 만들었어. 밖에다가 둘 것 같은데 어디다 두면 좋을려나? 야간 조명 획득 설치할 돈 되겠지? 비상금 받은 걸로? 어허허허. 적당한데 박아두자. 이런데 얼마나 박을진 밝을지는 모르겠는데 청색으로 주변을 밝혀준다. 여기? 괜찮게 설치된 것 아우 돈 없어. 아하 됐고 애들 아차 집에 가는구나. 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까 깨워가지고 내쫓아버릴걸. 이동 벽쪽으로 이동 벽으로 마찬가지로 이동 벽으로 너도 벽으로 됐어. 그래도 가운데가 좀 신경쓰이는데. 눈사람 연구가 완료. 3개? 나뭇가지로 뭐 팔 만드느라 나뭇가지가 들어간 건가? 설치나 해볼까? 스키장 눈사람. 아이 100원이나 들어간다고 눈사람 하나 만드는데? 아하 대충 아무 새나 꾸며두고. 이것도 스폿 같은 게 있으려나? 스키장 쪽 이쪽도. 와 눈사람이다. 와와 눈사람 보고 있었더니 밖에서 놀고 싶어졌어요. 뭐 한참 그럴 나이긴 해 보인다. 바람의 아이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조명 쪽으로 옮겨볼까? 아이 전환명서 스폰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분이 찾았습니다. 갑자기 바로 만나봐요. 전 스키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에서 동아리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허. 이 스키장이 마음에 들어서 발전에 협력하고 싶어요. 스키 에어 클럽이 등장. 어떻게 저기 숙소 좀 더 많이 깔아둬야 되나? 일단 요거 좀 여기 바짝 붙인 뭐 없냐? 없나베? 아쉬워라. 이 자판기랑 발권 이거는 어디다가 둘까? 얘는 앞만 봐도 카운터 옆쪽이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그거 더 바짝 붙이기도 좀 뭐하고? 옆에다 이렇게 둘까? 그리고 요 자판기는 어디다 둘까? 아, 이런 데다? 그럴싸하게? 아, 얘는 어디로 이렇게 쓱쓱 들어가는 거야, 이거? 잠깐, 이거 한 칸 떨어져 있었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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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바짝 붙인다고 했었는데, 떨어져 있었네. 잠깐, 뭐가 있다고, 이게. 뭐 모르겠고 너도 바짝 벽에 착 됐지? 오케이. 그리고 나무도 좀 더 안쪽으로. 드림 여행사의 계약 기간이 만료. 이것이 이번 보상입니다. 평가 나쁘지 않게 올라왔고 우호도 오른 거야 뭐야? 오오오 물도 주네. 스폰서가 끝나면 평가치에 따라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치는 계약 중 방문한 손님이 받을수록 높아집니다. 허허. 얘는 한번 했으니까 그럼 다음 스키에어 클럽 해볼까? 오케이 계약 체결. 롤 가면은 학생답게 신경 쓰였습니다. 학생 같아 보이진 않긴 한데. 스폰서 계약을 체결. 자 가까워진 증표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스노우벨. 스노우벨. 뭐지 이름만 들어서는 기억이 안 난다. 봐야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이 적당하니까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 처음 하고 싶었던 야간 조명도 설치했으니까 야간 조명 이거 불 들어오는 것만 한번 보고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네. 뭐 경험치가 올라가냐? 얘들 이런 것도 있나 보네. 어허허. 어 불? 아 야간 스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이 설치되어 이제 야간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넣어둔 곳에서는 손님이 넘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밝게 유지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밝아지는구나 이게. 이 쬐깐한 게 정말 묽게 보일 정도인데. 이쪽이 좀 어두우니까 얘를 그러면 좀 땡기자. 이쪽으로. 어, 확 밝아지네. 조명 켜지는 것도 봤으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해보면 될 것 같네. 이게 전에 했던 게임 개발 스토리보다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또 여기서도 또 나름의 조합을 찾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네.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